Hello. Open the door. Everyone's 오늘은 병원에 왔는데 휴 기다리고 있어요. 독일의 병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그동안 치료 한 세 번 갔는데 얼마나 왔는지 알려줬거든요. 그 간호사 언니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영수증을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기 500유로가 써져 있어서 제가 정말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근데 보통 무슨 돈을 내야 되면 미리 말을 해주거든요. 너무 놀란 나머지 응? 뭐라고? 500유로? 했더니 언니께서 이건 카센라이스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카센라이스통이 뭔데? 이러니까 아, 카센라이스통은 이거를 우리가 보험회사로 넘겨줘서 보험회사에서 돈을 지불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해줘서 아 그래 그러면은 내가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가 낼 돈은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럼 저는 우선 집에 가서 일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안녕. 이 레인보우 잔에다가 먹을 거예요. 초점이 맞나? 오늘은 팬케이크를 해 먹을 건데요. 발견한 레시피가 있어서 그 레시피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트밀은 바로 얘예요. 여기 핫버 보이시죠? 핫버. 얘는 슈퍼에 가시면 한 50센트 정도만 사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700원 정도가 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사면 일주일은 먹기 때문에 요즘은 밥보다는 밥은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그래서 밥보다는 오트밀을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담아놓거든요? 이거는 백에서 나온 백차입니다. 언더덕이 없는 디자인. 그래서 자주 사용을 하고요. 블랙시드. 치아시드도 비싼 편이거든요? 아세요? 치아시드가 독일,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독일에서는 좀 비싼 편에 속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푸딩으로 먹기엔 좀 그렇지만 베이킹 할 때는 쓰기 좋거든요? 근데 한국말로 이게 무슨 뽀삐씨? 뽀삐씨인가? 괜찮아서 저는 이걸로 쓰고 있고 베이킹 파우더를 까서 안돼 바나나를 까서 이렇게 잘 으깨주시면 돼요. 여기 따로 설탕을 안 넣어도 되는 게 이 바나나가 충분히 달아서 저는 이 바나나 향으로 어느 정도 대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탕은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유를 넣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물로 그리고 그때 얼려둔 아무래도 냉장고가 없다 보니까 냉동고만 있거든요. 미니 냉동고. 짠. 코코넛 오일을 넣어준. 제가 요즘 아주 극도로 아껴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도를 좀 해봤어요.
얼마나 내가 아낄 수 있을까 이거를 조금 놀이처럼 접근을 하는 거죠. 잘 먹겠습니다. 버터를 한 조각. 매일 먹어도 맛있는 바로 이 맛. 잼처럼 얼마 전부터 케밥이 좀 먹고 싶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단 케밥을 사서 먹을까 싶기도 하고. 이렇게 쪼렌토에서 제가 패키지를 틀어서 다니겠어요. 페이퍼 너무 예뻐서 벨벳 포장이 돼서 싸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내가 물건을 해다가 어디 이렇게 불법으로 파는 줄 알겠지. 내가 이제 한국에서 아주 열심히 디자인을 하시고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When I was young에서 온 선물이에요. My own book, 에세이가 있고 이것도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쁘고 좋죠. A basic course for beginners. Great ideas for a better life. How to write a sparkling sentence. 얘도 너무 예쁘죠? 근데 이것들이 다 이렇게 포장이 돼 있고 하지만 조금씩 이렇게 흠이 나 있어요. 이렇게 흠이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흠이 좀 나 있어가지고 이걸 못 파신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하다 보니까 이거를 저한테 다 보내주셨어요. 아, 흠이 멋있어. 큐브들이 이렇게 큐브들이 있는 건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종이도 되게 딱딱하고 좋거든요. 와우, 되게 좋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저는 이제 스케치를 진짜 많이 해서 더 유망하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작가가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나이러스 진짜 고마워요. 그리고 이 When I Was Young 대표님께 유튜브를 하라고 진짜 제가 뭐 이렇게 저를 얼마나 궁지로 몰아넣으시던지 정말. 그래서 요즘은 제가 아주 예쁨을 받고 있답니다. 유튜브를 해서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안타깝기도 했거든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저도 돈 내고 살 때 더 완벽하고 예쁘고 뭐 흠 없는 거 사고 싶은데 이게 우리가 너무 좋은 거, 그러니까 완벽한 거만 찾다 보니까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떡해?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떡하나? 좀 거기서 오는 그런 괴리라고 해야 되나?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걸 못 판다는 게 저는 안타깝고 비즈니스를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같은 디자인으로 이렇게 뽑았는데 하나는 뭐 새 거고 하나는 조금 흠이 났다고 쳐봐요. 근데 이게 흠이 난 거를 뭐 반값에 팔아야 되나? 그러면 또 이게 새 거에 영향이 갈 수가 있잖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좀 그런 큰 장 같은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B급 잔치 이런 거 있잖아. B급 잔치 있으려나? 좀 B급 잔치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좀 작은 브랜드들이 이렇게 버려지는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모아가지고 장을 만들고 사람들이 와서 그 장에서 이렇게 놀고 사갖고 가고 돈도 아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다 흠이 있다는 걸 아니까 되게 좋지 않을까? 난 그런 걸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뭐 언젠간 되겠죠.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따단 에어팟 케이스. 근데 이건 너무 귀엽다. 근데 이건 약간 우리가 생활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했어요. 리슨 듣고 생각하고 쓰고 말하고 즐기고 릴렉스 하고 잠자고 이런 에센셜, 인생의 에센셜들을 모은
그런 항상 우리가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런 것들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문구가 있으면 좋다는 것을 저는 요즘은 그렇게 느껴요. 나이가 들면 잘 까먹으니까 그래서 쓰는 거에도 좀 더 집착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것들? 별 생각 없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 아, listen, think.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쁜 소식. 저희 엄마한테 온 택배가 오늘 아침에 도착했어요. 제가 자고 있는데 막 8시 반이었나 택배가. 아니 되게 빨리 오더라고. 그래서 자고 있는데 뭐가 울려가지고 바닥 이렇게 깬 거예요. 어? 막 이렇게 잘 자다. 지금 시지. 이제 마무리는 감사합니다. 외나머지 영. 저 이걸로 진짜 대작가가 될게요. 턴. 따라따따. 우리 어머니에게 온 택배예요. 근데 여기 뭐가 좀 샜단. 코로나가 아주 조금은 좋은 점이라면 이렇게 엄마가 절 포기한 줄 알았는데 엄마가 이렇게 택배도 보내주시고 여러모로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싶어요. 딸이 병에 걸려서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딸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 이렇게 택배를 보내주신 거죠. 너무 뿌듯해요. 엄마의 딸이라서. 와우. 우선 저희 엄마가 마스크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이거 너무 귀엽지?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 나랑 팔짱 끼고 어디 갈래? 아 이거 뭐야? 아 불닭 볶음면도 아니고 불닭 볶음면 휴지를 줬어? 그리고 화장실 없어서 똥을 못 닦을까 봐 엄마가 진짜 다양하게 보내주셨네요. 또 마스크인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뭐 평생 죽을 때까지 쓰겠는데? 약간 옆모습이 물고기 같은데? 그리고 항생제. 아 고추 농사를 엄마 아빠가 열심히 또 지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만든 고춧가루. 그 뭐야? 거담제? 기침, 가래 기침. 코프! 이름이 코프야? 와! 이게 다 뭐게? 이거 다 김이지! 이거 다 김이지! 여러분 중앙시장에 가시면 지윤이네 덕김 한번 사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제가 진짜 열심히 작업하고 코로나에 절대로 그 무슨 일이 있어도 걸리지 않겠습니다. 마스크가 너무 많아서 이걸 더 어디다 쓸지 고민이 많네요. 마스크가 정말 많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뭔가 비빔장은 없는 거야? 과자 사 먹으러 갈까?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 잘하시나요? 어렸을 때부터 앞머리 정도는 혼자 잘라요. 할 수 있잖아 우리. 근데 얼굴에 머리카락이 묻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 붙은 강식처럼 붙지 않고 앞머리를 자를 수가 없는 거죠. 잠깐 친구네 집에 인터넷을 좀 쓰러 나갔다 오려고요. 뭘 챙겨야 되냐면 지금 전 아이패드를 좀 챙겨야 될 것 같고 이거 이거랑 그리고 제 펜까지 가지고 갑니다. 이게 조금 낡긴 했지만 짜잔! 이건 제가 만든 건데요. 이렇게 노트북 케이스거든요. 귀엽죠? 프라이탁 재질의 노트북 케이스예요. 근데 막 엄청 전문적으로 만들진 않았고 이렇게 쉐입만 넣어서
제가 한번 박아줬어요.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닐 수가 있고요. 저는 짐이 많으니까 이 가방까지 같이 해서 나갔다 오겠습니다. 진짜를 찾았다. 제가 거기 있는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여기 뭔가 더 있다고 소식을 들어서 당장 박스를 마구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요 골판지가 나왔답니다. 이게 완충제가 아니라고 하네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크다. 나 일어났어. 나 이제